어, 됐다. 자, 우리 오늘 해볼 게임 나이트 시큐리티 야간 경비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일단 이거 지금 프레임이 900을 돌파해서 일단 안에 들어가서 옵션 조절부터 해야겠다. 옵션 조절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오, 들어오니까 프레임 낮아진다. 어, 이제 낮아졌어, 낮아졌어. 네네, 요거로 같으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카페 알바 게임이랑 카페 알바 게임 기억나시죠? 그 카페 알바 게임이랑 이제 가라오케, 가라오케 그리고 목욕탕 알바 그거 만들었던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가릴 수도 있으니까 미니맵은 여기다가 둘게. 딱 비율이 비슷하죠? 화면은 근데 좀 뭔가 조작이 뭔가 마스 감도를 좀 낮춰야겠다. 이 정도? 뭔가 조작이 역시 불편한 감은 있네. 뭐야 이거 내 밥인가? 찜닭 먹은 거야? 찜닭? 찜닭인가 봐, 찜닭. 아니 이거 그림을 붙여놨네? 밥인데? 어 뭐야 저기 뭐 반짝이는데? 저거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가 반짝이는 게 떠다니는데? 저 뭐이? 카레 같다고? 카레라고? 아 그래? 찜닭 아니었어? 와 나 경비 사야 되는데 카레 먹고 이거 경비 살 수 있나? 어? 해피 버스데이 칠러스 컬렌더. 나 생일인가봐. 생일에 야간 경비를 가야 된다고? 에반데? 저 연차 낼게요. 어? 가족 있네? 가족이 있어요? 애가 그린 거겠죠? 어? 감동. 믿고 있었다고. 어, 아탄조비 오메데또. 오탄조비구나. 오탄조비 오메데또. 믿고 있었다고 된장. 어? 아니 뭐 화장실이 변기 하나밖에 없어? 좀 그렇네. 부엌 따로 있고. 부엌이 아니네. 세탁실이네. 세탁실이네. 라운더리. 오, 침실. 어? 부인이 있는데? 여긴 애기? 여긴 애기. 애기 먼저? 애기. 애다, 애기를 먼저 챙겨. 애기 아닌가? 좀 큰 거 같은데? 아빠 일 나간다. 일어나서 보내줘야지. 아 근데 분위기가 딱 지금 분위기다. 비 오는 거 보니까. 설마 이거 밖에 날씨랑 연동되는 건 아니겠지? 어 뭐야? 옷 벗은 거야? 입은 거야? 벗은 거야? 입은 거겠지? 나가려고? 아니 프레임 또 200까지 올라가. 이거 왜 이래? 프레임 이상해. 프레임 고정 없어? 300. 잠깐만. 프레임 고정 없나? 수직 동작 키자. 155. 155 됐다. 10월 20일 경비원 35세. 10월 22일이네요? 겨우, 거의 겨울인데?
여름이 아니었어. 아, 수직 동기하니까 좀 낫다. 이거 하실 분들 수직 동기가 꼭 키세요. 훨씬 부드럽네. 좋다 좋다. 필수 필수. 수직 동기가 켰으니까 옵션도 좀 올려볼까? 미디엄? 미디엄 됐다. 어때? 미니벌비가 좀 힘들어하나? 아닌가? 상관없나? 미디엄으로 진행해볼게요. 아니 이거 너무 나 로우. 아 이거 옵션을 올리니까 또 프레임이 또 올라가네. 아니 이거 프레임 쓸데없이 높아. 60만 돼도 충분하겠구만. 왜 쓸데없이 높아 프레임 이거. 아니 잠깐만. 하이. 하이로 가자. 하이로. 프레임이 쓸데없이 높아. 아냐 아냐 미니블맨 괜찮은 것 같아. 어? 여기가 내 직장인가? 근데 야간 경비를 설 정도면은 좀 중요한 건물 아님? 병원이라던가? 어? 뭐야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여자 같은 사람이? 누가 지나갔어. 경비실은 오른쪽에 있어. 작업을 하긴. 나 저게 궁금한데? 누가 지나갔는데? 저기 안 궁금함? 시계바늘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출근시간은 12시. 뭔 소리야?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 남아있어. 일단 1층부터 차례대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자. 기다려봐. 메모 봐야돼 메모.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다. 화장실에 불을 끈다.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방 안쪽에 화재 경보, 문을 잠궈, 화장실에 불을 꺼.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오치키 케이코 군과 연락이 끊겼어. 아마 그만둔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야. 이 회사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해줘. 잘 부탁해. 다 확인했죠? 시계 확인했고 경비 모니터 확인했고. 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가 금지래요. 화재 경보기, 문 잠그기, 화장실 문 끄기. 방 안쪽. 어? 여기 맞아? 아 분위기 쉣. 뭐 벌써 뭐가 나오진 않겠지? 응? 벌써 뭐가 나오진 않겠지. 이상 없음. 문 잠궈야 돼. 홀드 2 잠궈. 짤까닥. 여기도 잠궈야 되지 않을까? 어? 엘리베이터. 택스가 있고요. 엘베도 나중에 쓸 수 있나 보다. 어! 깜짝이야, 씨. 아니. 사람이 왜 있지? 어이, 깜짝이야, 씨. 사람. 여기 아까 들어왔던 데고. 여긴 안 잠김. 저기요. 과장님? 아, 새로운 경비원인가? 벌써 시간이. 나머지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길 거야. 그럼 이만. 빨리 나가. 귀신은 아니고. 그러게, 불도 안 켜고 뭐하냐. 어? 문을 닫고 나. 어? 뭐하는 사람이야? 고장났나봐. 화재 경보기. 이상 없음. 그래도 진상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내 눈지 알아. 어? 지금 나가라고. 어? 내 눈지 알아. 어?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 뭔 소리야 자꾸 불안하게. 아니 자꾸 그 사람 나가는 소린가? 화장실. 오. 약간 냄새 날 것 같은 화장실. 뭐야 뭐야 뭐야. 화장실은 안 잠기네요. 일단 1층은 다 돌았어. 조심조심. 심조 심조. 아직도 자정이냐? 어? 화장실에 불을 끈다. 잠깐만, 화장실에 불 꺼야돼. 화장실 불, 화장실 불. 깜빡할 뻔. 근데 왜 달리는 게 없냐? 어? 여기도 화장실 있었네. 불 무섭고. 아니 대체 뭔 화장실 불 끄는 게 여기 있어. 문 옆에 있어야지. 뭔 소리야. 보통 이제 문 옆에 있는 게 국룰 아닌가? 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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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복. 나 왔어. 어? 다 있는데? 뭐 안 했나? 어? 잠깐만. 어? 나 일로 들어오지 않음? 뭐임? 문이 사라졌는데? 아니 나 일로 들어왔나? 어라? 뭔 소리? 헉.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나 혹시? 어? 불 켜진 거 아니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나 봐. 자꾸 소리도 나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나 봐. 옵션이요? 무슨 옵션? 조준점 제거, 밝기, 부드러운 시야 이동?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이 원래 이게 이런데? 게임 자체가. 난 괜찮아. 2층. 설마 이걸 다 돌아야 돼? 11층까지 다 돌아야 돼? 어머나 무서워라. 맨 끝에서부터 하자고. 누구야? 무슨 일이에요? 아 경비원씨? 불 끄지 말아주시겠어요? 제가 끌테니까요. 어림도 없지. 어? 어떻게 믿고. 아니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편의점 맞아요 맞아요. 그거 회사 거. 이상 없음. 뭐지? 누구 있다. 방 안에 누구 있다. 문 잠고. 찰컥. 총 없지 않을까? 나 그냥 경비원인데. 여보세요. 분위기 잡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뭔가요? 아 당신은 설마. 흠. 멋있어요.
연락처 교환해. 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흐흐, 연락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이상한 사람. 내가 좀 잘생겼나? 내가 좀 생긴 걸지도? 좀 약간 미남일서도? 어쩌면 나 잘생긴 걸지도. 똥똥똥 다 하면 알람이 오네. 나가야죠 아저씨. 나가. 불 꺼야 된다고. 이거 안 끄면 나중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그만 사라고. 불 꺼야 된다고. 아니 나 불 꺼야 되는데? 아니 똥을 언제까지 싸? 12시 집에 가서 싸. 집에 가서. 어우, 안 꺼짐. 끊고 나와야지. 아니 12시인데 집에 가서 싸지. 다 돌고 2층 또 와야 돼? 2층 2층 기억하기. 3층. 왜 껐나요? 어, 또 있어? 불, 어? 어?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 여기 3층인데? 어? 에? 아까 2층이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그새 또 똥을 싸고 있는 거야? 어? 님들 방금 봄? 봤어요? 다행이야. 저걸 못 봤어? 맨 앞에 문으로 누가 나갔어. 어? 뭐야 이거 사다코요? 연결 TV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전원이 들어있는데? 개 무섭고? 오! 세상에 어떤 TV가 건전지로. 내일까지 이거 끝내라. 난다 저놈의와.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뭐야? 아직도 계신가요? 어, 아직 안 들림. 어? 왜 저래? 아니 뭐 사무실이 교실 같아. 이상 없음. 어? 나 안 눌렀어.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
안에서 기침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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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침인가? 안 눌렀어! 여기로 간 사람은 뭐지? 아까 여기로, 여기로 나갔어,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비상문 그것도 없는데. 이건 왜 이래? 뭐야? 뭐지? 4층. 아니, 이걸 11층까지 해야 돼? 똑같이? 버그도 연출의 일부라구요! 아직도 이 게임에, 어? 어? 종이 낭비! 아, 이 회사 예산을 이상하게 쓴, 어? 저 그만둘게요. 사표 낼게요. 저 사표 낼게요. 이건 뭐야? 뭐 사진이 나왔는데? 누구세요? 여자처럼 생겼는데? 여자 같은데? 또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아니 교체를 왜 내가 해? 아니 교체를 왜 내가 아니 나는 그냥 야간 경비인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어떻게 교체하는데? 어? 오씨 퇴근하라고! 오늘도 당신인가요?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일을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끝날 리가 없잖아요. 사회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거기다 정시 퇴근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기쁘네요. 그러니 전 돌아갈게요. 내일 봐요. 크, 내가 천사, 내가 구세주네. 야근 못하게 막아주는 내가 구세주야.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 이제 상사한테 이제 경비원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었다. 쭉 나가는데요? 못 따라갈 듯. 그래서 너 형광등은 어떻게 고침? 어? 응? 뭔가 깨지는 소리가. 어? 이건가? 형광등 떨어진 것 같은데? 맞네, 형광등이 떨어졌는데? 아니 이러면 두 개 껴야 되잖아 이런 쓱을. 아 형광등 여기 있다. 형광등을 얻었다. 편안. 아니 이런 일을 경비를 시켜. 파업해야 돼 파업. 이런 건 이제 철물점 불러야지. 5층. 그 화장실에서 똥 싸는 사람은 없어졌네. 아무튼
계약서에 저런 거 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건 경비가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올라갈수록 왜 건물이 좀 낡아지는 거 같냐? 아니 여기 청소 안 해? 2층은 좀 어둡네. 전기실에 확인하러 가자. 전기실이 어둡네. 너무 어두운데요? 여기 혼자 갈래. 휴지가 없어? 아니 누가 떼갔어? 아니 전기실 같은 거는 닫아놔야지. 아니 그걸 왜 열어놔가지고. 어떤 놈이야. 먼저 불을 켜자. 레버가 움직이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아. 이것도 뭐 똑같겠지. 퓨즈 어디 있는데 퓨즈. 일단 이거 먼저 불부터 켜래. 아니 어디 있는데. 저기 가야 돼? 딱 봐도 일로와 하고 있네. 저 빨간 불이. 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 켜져 있었잖아. 빨간 불도 개 무섭고. 여기 불은 꺼져 있네. 야 누구야? 누가 불 잘 끄고 갔어? 화장실 불. 야 여기 층 사람들은 매너가 있구만. 어? 딱 퇴근할 때 화장실 불 딱 끄고 얼마나 좋아. 좀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방이. 이게 회사 문이 아닌데? 이거 맞아? 문이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데? 얘라 뭐래? 오! 오! 레드 카펫 뭔데? 왼쪽 오른쪽. 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 회사에 이런 게 왜 있어? SCP라고? SCP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아니 연봉이라도 높아야지. 아 VC 너무 어둡다.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빵회사요? 그건 SPC. 아니 이거 미로 못 찾으면 어떻게 나가라고? 이거 약간 길치들은 게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약간 사일런트를 갔다. 어 뭐야 이런데 이게 왜 있어? 퓨즈야? 아니 누가 퓨즈를 이런데 숨겨놨어? 어떤 놈이야?
변형시키네? 퓨즈를 이런 데다가? 왜 빼놓는 거야, 퓨즈를 왜? 근데 슬슬 한 번쯤, 어? 벌써 입구라고? 벌써? 문 단속. 잘하고.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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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발소리 아님, 내 발소리 아님! 내 발소리 아니야, 내 발소리 아니야. 내 발소리 아니야. 표시를 끼운, 와! 깜짝이야, 씨! 이런 곳에 있었네? 어, 진짜 놀랐네. 아까 그 프린트에 있던 거 아니야? 와, 아까 그 프린트에 찍힌 사람 아니야?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 4개 레버를 올려줄래? 나? 난 돌아갈 거야. 일 열심히 해. 어딜 돌아가? 문 생겼다. 돌아가는 거 보자. 뒤도 안 돌아보네? 엘리베이터 타고 뒤를 안 돌아봐. 어디 층도 안 누름. 콜라 없어, 사줘. 하나, 둘. 먼저 불을 켜자고? 아, 이걸 해가지고. 셋, 넷. 여기 층에 경비실이 또 있어? 이상 없음. 퓨즈가 아니라 방금 레버. 철컥. 문 단속. 어, 저기 문 사라졌는데요, 님들? 어, 뭐야? 응? 저기 문은 사라지고. 여기 옆에구나. 아니, 옆에 방이었어. 여기 퓨즈실, 와, 나 퓨즈실이 이걸로 바뀐 줄? 이거 사다코 비디오 또 있네? 뭐야, 이거 하나 사라졌는데? 감시카메라가? 아까 두 개 없지 않았나? 세 개로 늘었는데? 일단 이거 보자. 사다코. 이거요, 공복게임. 편의점 공복게임, 가라오케 만든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공복게임,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공복게임. 그 순간이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이런 곳에서 설마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두자. 오치키 K고. 어? 뭔데, 뭔데? 나도 보여줘! 나도 같이 그만둘래! 나도 보여줘! 뭐야, 캠, 라이브, 1층, 2층, 3층, 4층, 5층, 6, 조심, 6층! 오, 뭐야? 니 남자친구 경비원이었지? 맞아. 뭐 멋있으니까 내 남친으로 만들어버렸지. 어? 그런데 전에 그 사람 걔랑 사귀지 않았었나? 응, 모두 다 알고 있지, 그 꼰대 빼고. 그럼 빼앗은 거야? 말투 좀 봐. 뭐 그래도 빼앗은 느낌이네. 정말이야? 꽤하네. 그래도 말이지, 그 애보다는 내가 더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나쁜 여자네. 여자는 소황말기 인기 있으니까. 어, 뭐야?
호다닥. 호다닥. 어? 벌이나 설마? 이걸? 왜 3층으로 가 근데? 1층인데 1층도 아니고. 아니 나 문 다 잠궈놨는데? 어떻게 온 거야? 어? 피 뭐야? 어? 누구세요? 5층이야 이거? 이거 뭐야? 나 5층 했지 않아요 지금? 1층, 2층, 3층 못 봐. 4층, 5층. 어? 안 보인다. 이거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모르니까는 말이지. 이게 뭔데? 슬렌더맨 아니야? 슬렌더 걸? 슬렌더 걸 같은데, 슬렌더 걸? 어? 돌아오니까 없어. 나 나가도 되는 걸까? 어? 사라졌다. 문 앞에 있다고?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님들 뒤로 이동한 거야. 님들 뒤 봐봐요 지금. 님들 뒤에 있잖아. 아, 나 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이동한 거지? 오! 뭐야? 발자국 뭐야? 여기서 끊겼어. 피 발자국. 어? 나 여기 불 끄지 않았었나? 똥똥똥. 거울 봐도 안 나온 뭐 없는데? 거울에 안 비쳐 내가. 나 뱀파이어인가 봐. 뭔데 이거? 내가 범인이야? 1층, 2층, 4층, 5층. 뭐 없어. 아니요, 남친 뺏은 애가 아, 죽었죠. 도망가고, 그 친구 버리고 도망가다가 뭐 피 튀겨 있던데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 남친 뺏은 애가 내 번호도 가져갔잖아. 연락해 하면서. 아까 걔 아니야? 가야지 뭐 이거 뭐. 여기서 게임 종료할 거 아니면 가야지. 오! 저 사표 쓸게요 그냥. 누구세요? 왜 너스가 한 명 있지? 내려가자. 오! 진짜 내려가? 나 안 눌렀는데 근데? 나 안 눌름. 아니 눌렀나 보다. 나도 모르게 눌렀나 보다. 누르니까 다치는. 나도 모르게 눌렀나 봐. 조심 조심. 누구세요? 조심. 뭐야? 말도 없어. 선생님! 선생님? 말도 못 검. 뭐지? 뭐지 여기는? 뭐지 여기는?
초록 바구니님 안녕하세요. 윤영 아줌마가 왜 피를 닦고 있냐고. 여기 뭐 구내식당이야? 식권 식권? 뭐? 문이 자기 스스로 닫혔는데? 나 못 나가나 설마? 날 봤어. 머리에 뭐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머리에 뭐 뿔이나 있는데? 뭐야? 선생님 뒤에 뭐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어부바 해달라고? 어부바 하자고? 뭐야? 어쩌라고요? 아니야? 뭐가 이 머리에 뭐가 있어? 악마 뿔? 전갈? 말은 안 걸어지. 뭐 씌었나 진짜. 근데 자꾸 보세요 저를. 그만 봐. 알았으니까 그만 봐. 내가 잘생긴 건 알겠어. 근데 부담스러워. 그만 봐줘. 아까 여자도 있었다고? 그래? 아까 여자는 못 봤는데. 아니 아까 여자가 내 번호 가져갔잖아. 일단 잘생기긴 한 것 같아 내가. 절대 눈을 떼지 마. 갈게요 7층. 스위치가 없어?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어? 잠깐만. 나가면 다시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당장 사표 안 씀? 이 정도면 그냥 바로 그냥 그만둬도 정상 아님? 이런 회사면? 7층. 아니 이런 데서 왜 이람?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겠다. 그치? 어, 뭐야 저거. 씨, 사람인 줄? 사람인가? 아니 씨, 미쳐가지고 누가 있다는 찾아가다. 아 나 씨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자. 사다리마다 이런 게 있네. 올라가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저거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사람이면? 뭔 소리야? 올라가야 되나? 와 이게 화장실? 아니 여기 다 보고 올라가려고요. 이제 올라가야지. 어디로 올라가야 잘 올라갔다고 소문이 날까? 아이씨 인형 있는 곳? 여기? 어? 아 다 뭐가 다 먹어야 되나 봐. 이거 일본어 읽어보실 분.
뭐뭐뭐 닌 닌조 닌조 인형? 나 아 나 나미 나미처럼 보이긴 한다. 뭐뭐뭐 닌조 시토로 닌조 닌쿄 뭐 무슨 인형이라는 것 같은데요 인형? 아 안 놀랬죠 이번엔? 이번엔 안 놀랬죠? 왜 이런 걸 여기에 준 걸까? 시토로가 저주야? 뭔 뜻인지 모르겠는걸? 오 뭐가 바뀌었어 이건 오 저 뭐야? 사람 발이 있는데? 내려가면 주옥되는 거 아님? 저 보여야 되는데? 어떡함? 사라짐. 사라졌어. 뭐 여기도 있다. 무서워. 나 무서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우리 뭐 아직 안 간 데가 있나요? 왜 뾰로롱 그 소리가 안 나지? 얘가 원래 이렇게 보고 있었나? 아닌데? 어? 얘 눈이 나를 따라오는데? 선생님? 혹시 너도? 아니야 얘는 안 따라와 얘만 그래 홀리쉣 어떡함? 아 맞아 이거 찾아오라고 아 여기에 쓰려는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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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리 오 오 와 깜짝이야 어 이제 좀 정상적인 층인데? 아닌가? 시작부터 씨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손모가지 달라고 볼게 고광렬이 아무것도 못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죽은 그 녀석이 그 녀석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어 나는 잘못 없어 나쁜 건 전부 그 녀석이야 응? 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응? 어이, 깜짝이야.
오? 오? 죽은 거야? 케첩 터졌는데? 이상 없음.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이람? 뭐 야간 경비도 야간 경비인데 이거는 여기 사무실 직원들도 좀 불쌍한데? 아까 그 야근 그 하던 그 남자 얘기 들어보면 페이도 안 높은 것 같은데? 복지도 구리구리한데? 도로롱. 아까 상사가 아침까지 끝내놓으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야근은 하되 퇴근 도장은 찍지 말라고. 어 여긴 스무스했어. 세 개 남았구만. 90, 11. 뭐야?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했네. 어? 8층은 분명히 괜찮았는데 왜 9층은 또 왜 이래? 피가 막. 그 와중에 자판기는 또 있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가 있는데? 아니 누가 있어. 왜 이러네 누가 있는데? 아오 사표 마려워. 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응? 우와 잠들어버렸네 벌써. 아니 누가 잠을 땅바닥에 그렇게. 아까부터 뭐야 넌? 몇 번이나 어? 몇 번이나 왔다고? 일어날 때마다 있잖아. 설마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뭐 됐어 우리 장사 못 봤어? 벌써 돌아갔나? 그 꼰대놈 모두가 돌아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나도 집에 갈 거야? 뭐지? 뭐지 루프물인가요? 이 오옥 하는 건 누구야? 옹알이 하는 건 누구임? 누구냐고 이거? 오? 오? 어? 아쉣. 오쉣. 빨리 나가. 이상해 여기. 이상해 이 방 이상해. 뭔가 오는 것 같아. 큰 거 오는 것 같아. 어? 릴로 나갈 수 있어. 잠겨있어 못 나가. 어? 여긴 뭐야? 갑자기 분위기 백룸 뭔데? 어 뭐야? 시한폭탄? 시한폭탄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어? 뭔데? 이거 뭔데? 뭐야 이게? 나 못 읽겠어. 무슨 스?
무슨 쓴데? 시험폭탄 아니야? 어? 열쇠 비상구 키를 얻었다. 어 키워둠 키워둠. 러니야 어이씨 무서워. 직접 해봐. 뛰는 것도 없어가지고 해치웠나? 근데 이제 비상구로 가냐 엘베로 가냐 그거 아니야? 이제? 2층에.. 아 작동 안하네. 웬일로 정통 공보 게임을 하냐고. 저 항상 종합게임 스트리머 아시지 않나요? 요 회사 게임도 나 많이 했는데 못 내려가. 문단독 잘해. 아니 소리만 들으면은 뭔 재미야. 화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엘베 못 쓰고 이걸로만 가야 돼? 오? 뭐야? 엘든링이야? 중력 역전세계 뭔데? 뭔가 큰 거 올 것 같은 느낌. 누구 없지 이번에? 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똑똑똑. 오토나시님 안녕하세요. 엘베 요거 타면 되나 이제? 다 했나? 음료수도 다 썩었겠다. 아 왜 바로 안 옴? 왔다 왔다. 마지막 층. 의외로 마지막 층은 막 깔끔하고 반전 아니야? 어? 나니? 역 아니? 역조? 에? 반대로 됐는데? 에? 어디 가냐? 어디 가는 거야?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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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디까지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어? 뭔데? 지하실 맞아? 아니 이거 뭐 내 반대로 됐는데 내려간 거면 올라간 거 아니야? 뭐 글씨가 움직여. 사다코인가 봐. 아니 나 착한 일밖에 안 했는데 지옥에 왔을 리가 없다. 뭐라고 막 써 있어. 못 읽겠어. 근데 한자가 섞여 있어서. 누구세요? 아까 걔잖아. 왜 뒤로 갔지? 갑자기 내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에? 에?
가야겠지 앞으로? 글씨가 뭐 많아지는데? 가면 이제 직처당하는 거 아니야 사다코한테? 똑똑. 몇 층이야? 층수도 안 써있네. 잠겼어. 층수도 안 써있어요. 그러게 내가 사표 낸다고 했을 때 사표 수리를 했어야지. 사표를 왜 안 받아준 거야. 불도 없어. 처녀 귀신인 게 중요하다고? 에라이? 뭐야, 이거 상자. 상자가 있고, TV가 있어. 어? 이거에 포인트가 있나? 케이블이 없어. 디지몬 세계야? 와, 그러면은 요거 내 전임자는 그냥 눈치가 아주 300, 500단이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갔어, 나 버리고. 피로 더러워진 뚜껑을 열었다. 이 뚜껑이 열려고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거? 화장실에서? 뭐 제거면 뭐 화장실이겠지. 그렇지. 뚜껑에 피를 씻어냈다. 두 줄이 그어져 있다. 두 줄? 뭐야? 9시 반? 9시 반 맞죠? 9시 반이고 땡땡 0이 두 0 0에 두 개 9시 반 아까 거기에 9시 반 써놓으면 되는 건가? 아니야? 9를 해야 되나? 9? 아닌가 본데? 아, 안쪽이 짧으니까 안쪽을 9? 안쪽을 9로? 어, 안 되네. 작은 걸 90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씨, 자꾸 돌아가. 뭐지? 이게 아님. 60으로 해야 되나, 그럼? 왜 60이요? 30분 반이었잖아. 왜 60인? 어, 진짜네? 사다코의 비디오 테이프. 아, 뒤에 0이, 그 빨간색으로 0이 붙어가지고, 9시랑 6시인데, 9 땡! 6 땡! 해가지고, 90, 60이구나. 9시 반이 아니라.
조졌다. 이거 보면 이제 우물 우물 나온다 이제. 드르르. 와 진짜 비디오 들어가는 거 봐. 와 개극혐. 완전 틀.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온다는데? 어요? 뭘 해야 하는 걸까?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러는데? 못 나오고. 뭘 해야 되나? 케이블이 없어서. 아니 아까는 뭐 케이블 없어도 잘 나왔잖아. 아이 뭐 이럴 때만 케이블을 찾아. 아무것도 없어도 잘 나와놓고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이거 뭐야 누구세요? 식구야? 케이블을 얻었다.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안 좁나 이거? 닫아주고. 서버 같은데 서버? 컴퓨터 서버? 응? 뭔 소리야? 뭔데? 뭐야 위치가 바뀐 거야? 뭐야 뭐야? 뭔데? 아 위치가 계속 바뀌네. CCTV 같은 건가 본데? 아 하나도 안 보여.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슬슬 한번 터트릴 때가 됐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안 놀랄 준비? 언제든 준비됐단 마인드? 확대? 클로저? 반갑고? 안 놀라고? 사랑해? 무섭다. 사랑해가 제일 무섭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빨리 돌아가자. 니게룽다요. 니게룽. 어? 여기 사람 없어졌는데요? 헐. 얘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 없어짐. 아니 뭐야? 죽은 거? 아! 오, 도망가야 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들어와! 대바대로 단련된, 대바대로 단련된 나의,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늑, 닫아주고. 어디로 가야 돼? 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거기서 나오네. 뭐 비밀번호를 뭐 알아내야 됐나 본데? 여기 열린다. 뭐야? 뭐야? 죽은가? 3만이요. 화면이 안 움직이는데? 배드 엔딩? 사망 엔딩? 뭐야? 아니지? 아무 곳을 눌러 스킵. 아, 이게 엔딩 1번인가 봐. 다른 엔딩 있나봐. 방금 도전과제 엔딩 1번 완료됐어. 이게 뭐죠? 이게 내가 조종하는거 아닌데? 뭔가 보여주려나 본데? 엔딩 1. 뭐지, 루프야? 11번. 엔딩 1이래. 루프였나봐. 저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라? 엔딩 2는 아마 비밀번호지 않을까요? 60, 90이었나? 아, 이거 또 봐야 돼? 이거 또 봐야 되네. 넘기는 게 없어.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풀어보자고. 스킵이 없네요. 엔딩 1번은 그냥 허무한 사망?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힌트라고? 이게 힌트라고? 이게 어떻게 힌트야? 네, 튀어나와요. 이제 이거 다 보고 문 열면 바로 튀어나옴. 아이시테루. 열면 나오거든. 자, 보자. 힌트를 찾 걸렸어. 힌트를 찾아봐. 대바대로 단련된 인코스 무빙으로. 안 되지. 닫아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알아? 힌트.. 아 거기로 가면 안 되고 뭐가 힌트일까? 알겠다고? 어? 아 뭐야 나 다 잡혔나봐 저 여자요? 귀신이요 이 안에 힌트가 있나? 아니면 여자 얼굴에 뭐 써 뭐가 써 있다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까 그 시계는 힌트로서 가치가 있나? 이미 한번 썼는데? 진짜 그 비디오가 힌트인가? 근데 저기 문이 열려있어도 다시 따라 나와요. 민트라고? 맞아 그린 민트 같긴 해. 저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 어떻게 알아? 일본어라서 우린 모르나? 일본어를 알아야 되나? 맞아 슬렌더걸 아 저거 슬렌더걸 0909? 아, 저, 쿠. 요 표정이 쿠라고? 공쿠, 공쿠? 해가지고? 쿠, 구? 과연 그럴까? 한번 해볼까? 공구, 공구? 어? 아니야, 아니야. 같은 건 다시 못 눌러. 같은 건 다시 못 눌러. 어디 가지? 빨리 아이디어. 어디 갔어? 어? 슬렌더니 어디가? 어! 어! 언제 일로 왔어? 와, 쉣! 아, 죽었어? 아이씨, 뭐지? 뭐지? 엔딩 몇 개 남았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뭐지? 감이 안 온다. 이 방 안에 힌트가 있을까?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힌트가 나오는 건가?
방도 열리는 거 보면 이 방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이 열리잖아. 어? 아, 공인 줄. 숫자인 줄. 진짜 귀신한테 써 있는 거 아니야? 귀신의 뭐 등지라든지. 아니, 안 써 있어? 뭐지? 뭘까? 컴퓨터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죽었네. 벽에 숫자 보고 조합을 찾는다고? 아, 이거 따라오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 와! 모르겠어? 기다려봐. 관련이 있나? 이게 저거랑 관련이 있다고? 아하. 저거 힌트일 수도 있어. 저 색깔. 감히 앉아서. 아니. 얘라도 안 쫓아오면 내가 느긋하게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얘가 자꾸 따라오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네. 얘 어딨어? 벽에 써진 것도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 줄 쳐져 있잖아. 그 잘 조합하는 게 제일 어려움. 그 잘 일하는 게 제일 어려움, 제일. 보자고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게임을? 게임을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다고? 이걸 다 해보진 다 해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7953? 7942? 아, 그 벽에 써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뭐지, 진짜? 아, 벽에 써진 거를 한 번씩 다 해보자고? 638했고 1024 안돼 와씨 써주는 거 한번 시켜봐. 1, 2, 5, 3부터. 1, 2, 5, 3. 안 돼. 7, 9, 4, 2. 7469 7469 안 돼. 2946 안 돼. 그림을 못 되냐고? 어? 어? 잠깐만. 어? 그런 간단한 방 잠깐만 되나? 아 잠깐만 아씨 건방진 녀석.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나 어디까지 했죠? 1946까지 했나? 1023이라고? 왜? 1023 맞아? 어, 맞네? 어, 뭐, 왜 1023이 왜? 어, 열렸다. 왜? 대체 왜? 왜지? 어, 다쳤다. 뭐지? 알려줘! 왜 1023이? 어? 어? 엔딩2! 엔딩2! 어? 낯선 천장!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 화면은 움직이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누가? 누구? 설마 깔고 안 해? 나 죽은 건가? 왜 울어? 아 나는 죽은 건가? 어 뒤에! 어! 엔딩 2 엔딩 3도 있나? 다른 엔딩도 있나요? 기다려봐. 잠긴 도전 과제 하나 있거든? 더 있는 것 같다. 엔딩 두 개밖에 없다고? 근데 나 잠긴 도전 건데가 있는데?
엔딩 두 개라고요? 저게 엔딩이야? 너무 그건데? 에? 엔딩이 좀 별론데? 이번 작 그러면? 저기 끝이면? 나 못 믿겠어. 한번 나 못 믿게 가볼래. 응, 엔딩 1, 엔딩 2. 엔딩 1이! 스토리가 나무위키 피셜 주인공 귀신에게 당해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다. 이후 시간이 되감기더니 회사 건물에 차를 주차한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루프몰인가 봐 엔딩이란. 그래서 아까 그 직원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너가 날 깨웠다 막 이랬나 봐. 아까 그 안에서 막 왜 일어날 때마다 계속 너가 깨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래서 그게 루프몰인 것 같고, 엔딩 2가 주인공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서 탈출하고 병원의 침대에서 깨어난다.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내와 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면서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두 개래요. 이런 건 진엔딩 있을 법한데 없는 게 좀 아쉽네. 다 괜찮았는데 엔딩이 좀 아쉬운 작품이었네요 이번에. 최소한 죽지는 않는 듯 어떤 거든. 엔딩 1번이든 엔딩 2번이든 최소한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재밌겠고요. 요거는 지금 스팀에서 할인 없이 8,900원이네요 스팀에서 할인 없이 정가 8,900원 작품입니다. 다 좋았는데 엔딩 하나가 딱 아쉬웠던 작품. 나 다른 거는 엔딩 제외하면은 그렇게 막 부족한 작품은 아니네요. 엔딩이 좀 아쉬워. 아까 비번은 딸 생일이라고. 이럴 수가. 처음에 기억 못하면은 그러면은 저거 못 풀겠네. 아니 근데 저거 보고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 저걸로 보고 생일을 딱 떠올린다고? 하하. 아무튼 오늘 했던 게임 나이트 시큐리티라는 게임이었고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유바 유바 유바바바 유튜브 녹화 여기까지.